흔들릴 때 저가 매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또 얼마만큼 이제 하락하는 분을 만회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영국 그것 때문에 변동 바이러스 때문에 네. 빠지다가 반등을 줬던 요인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거. 사인했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그 블루웨이브가 될 거야라고 해서 추가 대량 그 부양책이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블루웨이브가 안 되고 상원이 공화당이 되니까 아 이번에는 법인세 인상을 안할 거야 라면서 또 끌어올라갔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만 합의가 될 거야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더 올라갔고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더 부양책 더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려. 그러면은 내가 사인해줄게. 민주당이 오케이 하니까 이제 그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거야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공화당에서 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사인을 사인했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의 선물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쪽을 바라보는 이게 시장. 모든 흐름 자체가 이게 시장에 대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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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만 하면서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담보가 되려면, 이제는 호재성 재료라는 게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뭐 경기 부양책도 나왔지, 뭐또다 나왔어. 브렉시트도 끝났고, 모든 게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기업 실적이에요.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네. 뭐, 일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저세상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산업에서는 이제까지 흑자 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미래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도 애플, 애플, 파? 뭐 예. 아마존, GM, 포드 모든 회사들이 다그 전기차로 바꿨잖아요. 심지어는 그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애플 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혜자가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세상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의 정당화가 되려면 결국 실적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와야 줘야 될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크게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포커스 자체가 네. 대부분 차익 효과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가 나오면 그게 호재성 재료이긴 하지만 뭘 보고 있냐면 기업들의 실적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보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아지는 이슈에 따라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의 주가의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요. 보통의 일반적인 이벤트라면 반등을 줬다가 빠지면 그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슈가 유입이 되면 급등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그게 그래서 1월 달 주식시장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중요해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어떻게, 내년에 2021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기가 바로 내년에 들어서면 바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그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근데 예상을 하고 이제 있는데. 금요일 날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5일 날, 보통 이제 어떤 보통 때는 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이거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1월 8일 수요일날, 날 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화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수요일, 또는 금요일 날 금방하네요. 실적 발표가 알겠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삼성전자 언제 잠정치 발표 내는지 요거부터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